배드보이로 컴백했어요. 네, 오늘 한 주 이제 무대를 했는데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팬분들이 네, 저희에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희가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디메님이에요. 네. 레드벨벳 믿고 듣는 레드벨벳. 네. 항상 하고 싶은 말인데 노래해주셔서 고맙고 레드벨벳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모두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응원하고 있는 팬이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많이 응원하고 더 많이 사랑할게요.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 아프지 않게 조심하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 고마워요. 사랑해요. 우와, 편지를 써주셨네. 구독입니다. 뭐? 이거 할게요. 좋아하는 이 말 좋아. 레벨 최고라든지. 네. 한국말로 했는데 그렇게 브레벨 아, 그러니까 한국말로 레벨 최고라고 했어요. 아, 레벨. 네. 갭짜는 슬기, 갭쓰기, 슬기언니 무대 위야 아래 갭차이가 너무 멋있어요. 노래 다음 느낌 변하는 걸 반해버렸습니다. 평소에 정말 건강하고 순둥순둥한데 무대에서는 세상 완벽해요. 그런 슬기 언니의 갭차이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저 이름할 되게 좋아요. 한번 카리스마 표정 해주세요. 아, 여기, 아 무대 밑에서 잘 안 나오는데. 해봐요. 네. 지금 무대 위라고 생각하고. 어 그러면은 이거 그, 총쏠 때 하는 거 있어요. 눈 표정 like that 내 호기심을 자극하지. 아 멋있다. 끝판왕까지 잘하네. 음색 끝판왕 언니 곰 너무 잘 칭찬해. 항상 녹음실이랑 있을 것 같은 웬디 언니 목 아프지 마요. 목 건강하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목은 건강합니다. 제가 그냥 실수를 해서 그런 거지 제 목은 건강합니다. 어, 걱정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건강하대요. 네, 건강 웬디 다행이다. 웬조이님 웬조이 분위기 여신 말 웃고 있는 표정이나 무표정일 때 분위기가 상반되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우리 러비들을 사랑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래와 춤을 하시면 좋겠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와, 건강하고 행복하게 계속 노래와 춤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많은 네. 분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저희 레드벨벳을 향한 이런 마음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무대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활동을 지켜봐주세요. 네, 인기가요 사전 투표는 멜론 아직 속에서!